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기타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의 기준으로 어떻게 튜닝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튜닝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아랫부분에 숫자가 보이시죠? 지금 450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튜닝기를 설정할 때는 440으로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 숫자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440Hz로 고정되어 있는 튜닝기도 있으니까 튜닝기들은 왜 숫자가 안 나오는지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440으로 바꿔볼게요. 이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440으로 맞춰줍니다. 이거는 이제 약속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40으로 맞춰주시고요. 또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모드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초보분들이 G 모드를 선택하고 튜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타 모드라고 하니까 기타에는 이 모드를 써야 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G, 기타 모드가 아니라 크로매틱 모드, 보통 튜닝기에서는 C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그 모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6번 줄을 튕겼는데 4번 줄이라고 표시가 되고 뒤라고 표시되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6번 줄을 튕기고 있는데 왜 튜닝기는 4번 줄이라고 표시를 할까? 이게 헷갈리는 건데 사실 이건 음의 개념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초보분들에게는 튜닝할 때 많이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C모드로 튜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기 C모드가 되었죠. 여기서 참고로 알려드리면 이런 G모드일 때는 이렇게 다른 버튼을 누르면 소문자 B 표시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반음씩 낮게 튜닝할 때 쓰는 건데 사실상 초보분들은 이 기능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표시가 안 나는 상태에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C. 기억하실 것은 화면에서 플랫 표시가 안 나오는 것. 소문자 B가 플랫 표시거든요. 소문자 B가 안 나오는 것, 그리고 또 C모드, 그리고 440으로 맞추는 것,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그런 튜닝기의 세팅 상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튜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타를 튜닝할 때는 음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기타는 이제 영어식 표기로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C부터 해서 C, D, E, F, G, A, B 그리고 다시 C로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영상에 첨부한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음의 개념 안에는 이제 반음이라는 것도 존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도와 레 사이에는 반음이 존재를 하죠. 도가 C니까 C 샵과 D 플랫은 같은 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를 기준으로는 반음이 높다는 게 C샵, D를 기준으로 반음이 낮다는 게 D플랫. C샵과 D플랫은 같은 음이구나. 이것만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잡고 쳤을 때 나야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6번 줄부터 E, A, D, G, B, E입니다. 6번 줄이 E이고 1번 줄도 E인데 이제 1번 줄 음이 두 옥타브 높은 E의 음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6번 줄을 딱 튕겼는데 이렇게 D라고 표시가 된다. 그러면은 6번 줄은 이제 E보다 한 음이 낮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딱 튕겼을 때 이렇게 파란불 나오면 튜닝이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튜닝기는 기본적으로 이 소리가 어떤 음인지를 알려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6번 줄을 튕겼을 때 뒤에 초록색, 가운데에 꽉찬 상태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6번 줄이 정확한 D 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6번 줄 튜닝이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헤드머신을 조여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차면서 이제 D보다 반음 높은 E 플랫이 나왔죠? 여기서 좀더 올리면 이렇게 또 정확한 E 플랫이다 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것도 6번 줄이 튜닝이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6번 줄은 이 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 플랫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조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 조여서 6번 줄에 이런 식으로 딱 6번 줄이 이제 튕겼을 때 2의 초록색이 나오게 되면 이제 튜닝이 끝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튕겼을 때 파란불이었다가 좀 지내니까 이렇게 다시 색깔이 바뀌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6번 줄을 튕겼을 때 한 1초 정도 초록색으로 유지가 되면 튜닝이 완료됐다고 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튜닝이 완료됐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줄을 해보면 5번 줄도 이제 보면 G샵이죠. 그러면은 좀 더 조여줘야 A의 음이 되겠죠. 그래서 좀 조이면 이렇게 게이지가 차다가 가운데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5번 줄 튜닝도 끝난 겁니다. 그럼 4번 줄을 한번 볼까요? 4번 줄은 오히려 D음보다 높죠. 게이지가 오버됐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풀어서 이제 튜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건 아예 좀 더 풀었다가 조이면서 튜닝을 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네. 풀었다가 조이면서 튜닝하는 걸 권해드렸냐면 그 기타줄의 특성상 조이면서 튜닝했을 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피치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낮추면서 튜닝을 하면 나중에는 뭔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좀 더 풀었다가 조이면서 튜닝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4번 줄로 끝났죠. 그리고 간혹 이제 특히 이건 좀 저렴한 튜닝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D였다가 막 A였다가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게 이제 튜닝기가 배음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잘못됐다기보다 조금 정밀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계속 A, D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이렇게 헤드머신의 위치를 조금 바꿔주시면 그런 현상이 좀 덜해지니까 이건 참고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줄 볼까요? 3번 줄은 조금 낮으니까 조여서 네 2번 줄 마지막 1번 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튜닝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튜닝을 완료해 봤는데요. 언제나 연습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튜닝을 한 후에 연주를 하셔야 소리가 어떤지 분간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 늘 연습하기 전에는 한 번씩 꼭 튜닝을 확인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영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블로그에 글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저희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